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라는 고정관념 벗어 던지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삼촌, 고래, 고유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7명의 제주 청소년들의 모습인데요. 카메라를 들고 있고 또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듯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튜버는 아니고 이 청소년들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구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구좌 삼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겁니다. 학생들의 도전에 마을의 이장 삼촌, 해녀 삼촌, 농부 삼촌이 흔쾌히 협조해줬다고 하는데요. 1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내레이션에 편집까지 모두 배워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내일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낼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마을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픽은 다시 돌아온 참고래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비양도 인근에서 몸길이가 12m가 넘는 멸종위기 참고래가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저도 이 참고래 부검 현장에 있었는데요. 상당히 컸지만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참고래라는 사실에 놀랐고 부검 현장 악취에 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참고래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이 3년에 걸쳐 골격 표본을 제작했는데요. 땅에 묻어 뼈에 남아있는 지방과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시간이 흐른 뒤 매립한 뼈를 꺼내서 남은 기름을 제거하고 표백 작업 등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참고래 골격 표본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전시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픽은 도의회 이모 저모입니다. 이번 주는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율은 40% 이상입니다. 예. 40점이고 예. 학점도 A, B, C, D에서 F는 예. 빠지고 I로 예.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의원님, 의원님은 과학이고 저는 수학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 40점 미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못했던 부분이 수학과 과학이었거든요. 아, 제가 40점 얘기하는데 제가 뜨끔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엄마 모국 방문 지원 국외협의 3천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3,000만 원씩 해가지고 좀 더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연수비용 좀 삭감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도 되겠죠? 다문화가정 삭감. 엄마 모국 방문 지원. 아, 우리 여기 아이 감사합니다. 딱 봐서 제가 각 부서에서 알아서 칼질해 오세요. 재치 있는 말솜씨로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에 의해 웃음꽃이 피게 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